오늘은 레위기 21장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를 기록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자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 거룩함을 잘 지켜야 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규례를 주셨어요. 그 규례가 첫 번째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의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규례가 오늘 레위기 21장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될 때는 1년에 한 번씩 그가 관유를 붓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이 될 수는 있으나 에봇을 입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구별하고 있는 것은 에봇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관유를 부었느냐 안 부었느냐의 차이로 우리가 봐야 돼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지정되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질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 자체가 거룩한 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자손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는 구별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된 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그의 머리를 풀지도 말고 그의 옷을 찢지도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하고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레위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찌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내를 삼는다는 의미는 남편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남편이 거룩한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면 그 아내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내를 취할 때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부정한 창녀를 또는 이혼당한 여인을
이런 과부를, 이런 사람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 거룩함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침마다 가서 촛대를 점검하고 떡상을 점검하고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고 부정한 자와 한 몸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또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제사장이 거룩하고 그 아내가 거룩한, 그래서 이 거룩한 부부 사이에서 거룩한 자녀인 제사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 아시죠? 다른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라는 얘기는 아내도 똑같은 제사장을 낳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녀를 데려다 그도 거룩한 남편과 함께 거룩한 자녀를 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의 딸은 행음하여서 만약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기 때문에 그 딸을 불살라 죄를 진멸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딸은 아직 출가하기 전이죠. 그러면 제사장 가운데 속한 거룩한 자손인 거예요. 그가 딸일지라도 아버지께 속한 자예요. 딸이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께 속하고 시집을 가면 남편에게 속해져요. 그런데 그 딸이 만약에 행음을 하면 몸을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몸을 더럽힌 것은 곧 아버지를 더럽힌 게 돼버려요. 그 죄를 완전히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만 거룩한 게 아니라 식구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절로부터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 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되었어도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화제도 드리지 못하고 음식도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체에 흠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죠. 육체가 흠이 있는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의 가족 중에 속하여서 성물은 먹을 수 있어요. 성물은 먹을 수가 있다고 22절에 말합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그렇죠?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여호와 앞에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 못할 뿐만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으로 또 돌아가면서 하는 직무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흠이 있는 자가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말해요.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모든 저기까지 읽은 규례를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섬김을 하는 그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들도 거룩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부정하다면, 어디가 다치고 찢어지고 뭐 부러지고 그래서 흠이 있다면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냐.
레위기 21장은 이스라엘에게 준 어떤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어떤 율례와 규례를 그냥 그들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이 율법을 행하실 분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언제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그가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시고 그 맏아들 안에서 우리도 성자가 되어지도록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거룩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지만 구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진 자죠.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이 된 자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내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의 피로 나음을 입고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 레위기 2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치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흠이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제사장이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흠이 없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 흠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그 피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죄 없다함을 얻었을 때 그렇지만 정결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다리가 절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이 짧아도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멀어도 안 돼요. 귀가 멀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몸이 온전해야 돼요. 영혼 몸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떡은 먹고 말씀은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인 제사장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으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도 제사장 못해요. 영적인 귀가 멀어도 제사장 안 됩니다.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어도 못해요. 다리가 절어도 못해요.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진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지 절름발이가 되어지거나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손이 되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받아서 온전한 몸으로 되어진 자가 아니라면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된 자는 죽은 자의 사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생명이 없는 부정한 자들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제자인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가지 못하게 해요. 지금 제사장은 자기의 친부모의 장사를 치를 수 있다라고 레위기 21장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조차도 지금 허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허락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분명히 말한 건 죽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의 가족은 죽은 자가 아니죠. 제사장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어머니는 그 거룩한 제사장과 결혼한 여자예요. 또 제사장의 형제들은 제사장이에요. 자매들은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제사장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거룩해요. 그래서 그들은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제자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은 그 아비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닌 상태,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죽은 자라는 것.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자가 되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자는 분명히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어떤 말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계명을 줬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창세기 3장 3절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한다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사실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그 근처에 갔다가 결국은 뱀의 꼬임을 받게 되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니 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만지지도 말라 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죽은 자들을 만지지 말라 한 것은 세상에 속한 규례에 순종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앉은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 그 자리에 앉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고 그 사단이 하와를 속이고 아담도 함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사망에 속한 거고 세상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주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선악과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초등학문,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육체적인 학문, 육체적인 예법,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것,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행위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세상적인 사는 것들과 같은 규례에 속하여서 사람들이 가리키는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자의적인 사람이 내 스스로 겸손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나를 쳐서 복종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제 가운데 앉아서 배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가슴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지만 심령은 전혀 통해하지 않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겉모양을 나타내는 이러한 자의적인 숭배나 어떤 육체 예법을 따르는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도 말라는 게 세상에 속한 규례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세상은 죽은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엔 사망만이 있어 오직 생명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취하다 보면 세상과 벗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가늠한 여인이 돼요. 죽은 자들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고 세상과 벗이 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면 안 되죠. 세상의 것을 안 할 수도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세상의 것을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자 하면 생각 사고가 항상 예수님 중심이 된 가운데에서 세상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영이 들어와요. 세상 것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세상 것만 말하고 세상 것만 따라서 살다 보면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믿음을 길을 가지 못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있어도 눈이 장막처럼 덮여서 졸아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귀로 듣는 것 같으나 생명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그래서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고 이 땅에 사는 나그네처럼 살되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항상 초점이 되어져서 그것을 바라고 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자꾸 육의 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처녀와 혼인하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를 신부로 맞이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시간이 무엇이냐 하면 정결한 신부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에 절대로 더럽혀진 창녀가 되거나 과부가 되거나 쫓겨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몸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결혼의 의미가 누구와의 결혼의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결혼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첫 아담의 후손이 된 자들이 온전히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더럽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까지 그 피로 정결함을 입군 온전하고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결혼을 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이 어디에 나와 있냐. 에베소 5장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이 신부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정결하게 잘 유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진 그러한 교회로 세운다면 그 교회는 창녀가 되어져.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이 있다면 그 교회는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져서 거룩한 자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창녀와 합하느냐죠. 제사장인 남자가 창녀와 합하면은 그와 한 몸이 되어져서 창녀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창녀가 주는 의미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창녀는 다른 남자와 열심히 하나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만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하고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고만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연합해져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교회예요.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골로새 1장 21절에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같이 봉독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어떡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만들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나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들어가서 죄에서 벗어난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우리 각각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정결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함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단장된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창녀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결혼을 하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창녀는 음행하는 여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세상과 짝한 교회를
창녀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혼인을 했다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정혼한 여자거든요. 예수님과. 이 정혼한 여자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늘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야 되는데 다른 영이 들어오도록 우리 안에 세상과 짝하고 음행하고 그런 자가 되어져서 창녀가 된 거예요. 이 창녀에 대해서 에스겔서 16장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음행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과도 음행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도 더럽힌 짓을 했는데 그 부끄러운 짓을 하도록 넘겨주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수르 사람과도 행음하고 또 부족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하고도 행음하고도 족한 줄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적으로 그냥 볼 때는 이스라엘이 행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의 문물, 아수르의 정치적인 정책, 그 사람들의 군사가 아주 튼튼하고 정치와 정책이 아주 뛰어났으니까 이런 것들을 취하고 그들과 문물 교류를 하고 이런 바벨론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한 것을 주님이 음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음행했다고 하느냐?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세워나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은 세상적인 것들과 우리가 친하고 교류를 하면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했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교류를 하면 간음한 여자를 한 것처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것을 취하면서 그 나라들이 부강하고 잘 사니까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것을 취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취해서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를 창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는 것을 파는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상을 다 엎으면서 하신 말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했어요. 장사꾼이 강도겠느냐는 거죠. 제물을 바치는 일을 사람이 준비해서 정성껏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이 파는 걸 사가지고 바치는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강도의 구별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 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별로 만드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인 거예요. 두 번째 과부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했던 사람이죠. 남편이 있었던 여자예요, 과부는. 그런데 그 과부가 남편이 죽어진 거예요. 과부는 남편이 있었던 자이지만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혼자 된 여자거든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았으나 그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는 육신을 따라 사는 남편을 죽은 자가 과부인데 영적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서 남편이 없는 자가 되어진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과 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세 번째가 이혼당한 여자. 이혼당한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자예요. 그렇다면 이 이혼당한 여자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를 의미해요.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왜 그가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우리 31절로부터 3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주의 성령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사람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버려진 이혼당한 여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절대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아내로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창녀가 되어서도 안 되고 과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혼당하는 여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그와 하나 된 교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만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제사장이요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행음한 제사장의 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럽힌 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서 자신을 속되게 하면 아버지를 속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여기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사장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성전을 더럽힌다면 우리 심령을 더럽힌다면 다른 영이 들어와서 더럽게 만들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된 자로서 결혼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침소를 더럽히면 안 돼요. 침소가 어디예요? 우리 심령이 침소입니다. 우리 심령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심령이 되어져야 해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심령이 다른 말로 할례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할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내가 본받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내가 부활한 연합된 심령 그것은 내 심령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을 돌아봐야 돼요. 내 심령이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것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빨리 내쫓아야 돼요. 정절을 지키는 자가 안 되면 절대로 14만 4천인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목적이 어디예요? 14만 4천인에 들어가야 돼요.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려니까 반드시 정절을 지켜야 돼요.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세상 여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것들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랑 가운데서 속량받았다는 얘기는 사랑 가운데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돼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것은 이 거짓말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죠. 그 마음 안에 거짓 것이 없기 때문에 입에서 거짓말이 없는 사람. 마음이 정결하고 입도 정직해야 돼요. 마음과 입이 똑같은 사람. 마음에 있는 것과 입의 말이 다르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내 모든 죄가 자꾸 드러나서 회개케도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 그저 날마다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 피를 힘입고 뿌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째 항상 예수를 주로 섬기고 말에나 행함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나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어디든지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니까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내가 몸인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몸이 아닌 거지. 나를 주장하면 내 의를 주장하면 안 돼요. 내 고집을 주장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할 것뿐이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이를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털을 밀지 안아야 된다는 것을 말했죠. 대제사장 왜 털을 밀지 말아야 돼요? 대제사장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 힘입은 자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의 권능을 힘입은 자는 항상 털을 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머리에 있어야 되고 수염이 이 입술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수염의 역할은 바로 우리 입을 보호하는 주님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주님이 생각하게 하심 따라 생각하고 주님이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는 이런 사람이 머리털을 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머리털을 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행함으로 더럽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 안 돼요. 망령되이 한 사람 누가 있죠? 외식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십자가를 함부로 말하면 또한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어떤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말한다면, 가르친다면 그거는 십자가를 망령되이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오직 단 하나 십자가뿐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도 오직 십자가의 보혈뿐이에요.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도 십자가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가리키고 다른 것으로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리키면 십자가를 망령되게 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에게서부터 끊어지게 되어져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여 주여 부르고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내가 예언도 했나이다, 방언도 했나이다, 귀신도 쫓았나이다 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망령되게 만드는 자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참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이에요. 화평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정죄하는 것을 사용하면 화목이 깨지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화목해지고 화평해지고 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내치적 한다면 그것도 화목을 깨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함을 얻었다면 하나님과도 화목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예요. 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거룩함을 입어서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어 라고 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었다라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니까 그 역할을 해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믿음의 모습만 갖고 있는 자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멘. 오늘 이 레위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는 다리가 아닌가, 내가 또는 어디 팔이 부러진 자는 아닌가, 눈이 먼 자는 아닌가, 흠이 있는 자는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함을 입은 자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온전케 만들어 가고 계세요. 저는 다리를 고치시고 굽은 팔을 피게 하시고 눈먼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먹은 귀를 열어주시고 썩은 살을 돋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문둥병도 고치시고 또 혈루병도 고치시고 앉은뱅이인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육체에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여를, 형제여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흠 없는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세상과 짝하면 가늠한 여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알고 주님이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탐심과 탐욕으로 세상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지 세상을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알고 주님이 아는 것 우리는 정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탐욕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목사로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고 장로라고 뭐 권사가 되고 집사 됐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 그가 섬기는 거를 받지 않으시는 거,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안 되겠죠.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어지려면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와 생명은 내 심령에 받은 할례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지 할례에 동참치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육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을 때 진정한 유대인이요 진정한 할례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와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주인은 하나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회개한 정결한 심령으로 주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대.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함께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영이 들어와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죠. 거기에다가 다른 신들을 갖다가 세우면서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그걸 헐어버리시고 새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가증한 것으로 가득했었는데 이것을 주님이 다 제거해버리시고 새 성전으로 짓는 거,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회개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부지런히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서 회개할 것들이 많이 드러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회개할수록 정결해지고 많이 회개할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오직 내 안에 있었던 그러한 더러운 우상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만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온전한 그의 성전, 그의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내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세상은 나하고 관계없단 말이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러하다는 건 나는 세상과 관심 없다는 거야. 오직 그 안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고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던 것도 상관없고 유대인이었던 것도 상관없고 할례 받건 안 받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심령이 된 것이 중요하다. 내가 거룩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심령. 그렇다면 이 거듭난 심령을 계속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님께 준 규례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창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혼당한 여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돼요. 정결한 처녀. 어디에 속한 정결한 처녀? 제사장에게 속한 정결한 처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에게 속한 그의 자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 신부로 맞이해서 데려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 회개하고 열심히 회개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의 영으로만 사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